등뜨거나 뭐 부러질 것 같아. 조금만 낮춰주겠니? 오늘 촬영은 좋았는데 진행이 참 어설프네요. 머리가 멈췄어. 엔지, 엔지. 자, 지금부터 오마베 셀프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강호 쌤은 조용히 하라 했잖아. 일단 세트장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 여기는 지금 하리 선배님이 계시는 더 베이비 편집부고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네, 눌렀는데 껍데기죠? 네, 껍데기일 뿐이고요. 본부장님 실입니다. 으뜸이는 오지 못하는 곳이죠. 이곳은 우리 재영이 형님의 병원입니다. 이게 병원이 아니었구나. 난 진짜 병원인 줄 알았는데 세트였군요. 아,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이 석상, 석상만 보고도 알 수 있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이게 CG가 아니었구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고팀에서. 아, 제 소개요. 예. 막내죠? 막내인데 키가 이것도 너무 위에서 찍는 거 아닌가요? 오마베로 삼행시 한번 할까요? 아, 오마베 삼행시요? 오마이 베이비 시청자 여러분들. 아, 마이 시청자 여러분들. 네, 배. 빼빼빼빼빼 지지지. 빼빼빼빼빼 지지지. 아니, 길이 막히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광고팀에서. 아니, 제 소개. 아,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최강의 뜸은 비타민이다.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재밌으시죠? 전 드라마 보고 많이 울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크라이 하셨죠? 하리가 엄마로서 그런 갖는 그런 마음? 너무 슬퍼서 볼 때마다 좀 아려요. 그죠? 공감이 많이 되죠?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연이에요. 네. 네, 제 소개. 아, 한대 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아, 순수한 영혼을 가진 캐릭터라고. 이소윤 사랑스럽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윤이 태경의 뜸을 짝사랑하고 있는 태현입니다. 아, 짝사랑하면 말하면 안 되는데. 26살. 잠시만요. 으뜸이가 그럼 오빠예요?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역시 효주는 삼행시 최효주 최. 오, 효. 효주면 누가 제일 예뻐요? 기대돼요. 마지막 기대되는데. 주. 이 드라마가 몇 시에 하죠? 10시 50분 매주 수요일 목요일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베이비에서 장아리 역할을 맡은 장나라입니다. 아,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아니, 낮에도 비춰줘. 날 인터뷰한다 그러면서 자꾸 우스개발을 내가 화면에 나가자니. 나도 텔레비 나오고 싶어. 하리가 볼 때 으뜸은 어떤? 으뜸이 캐릭터는요, 약간 처음에 민폐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마치 하리가 초반서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처럼 으뜸이도 굉장히 순수하고 백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사람을 이해해가고 뭔가 교감해가는 그런 캐릭터라 저는 너무 좋고, 그 건주 씨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캐릭터가. 네, 건강하고 순수한 청년. 땀을 흘리죠? 니가 찍으니까 나 참수형이야.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오마이베이비 이제 중반부쯤 됐을 텐데. 맞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성의 있게, 예, 열심히 연기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으뜸이 우리 건주 씨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건주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오마이베이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금만. 야, 설마. 길고 긴 으뜸이의 하루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눈치 있는 으뜸이의 하루 종료하겠습니다. 오프.